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했고 문재인도 그리고 부인 김정숙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숙이가 들어오면서 여러 정치인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마주 잡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손을 잡고 고개를 목례를 했는데 한동훈 앞에는 빳빳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속 비좁은 좌파들의 속 비좁은 말하자면 앙심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낸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 황교안 대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쫙 지나가면서 황교안 대표는 건너뛰고 다음 사람이 악수했던 게 김정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숙의 이런 처신을 보면 이 좌파들이 얼마나 속 비좁고 그리고 이 극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극단적인 이 정오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도 그리고 이재명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자, 정오의 정치를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가 됐다. 진영 정치를 한다. 그런데 정작 진영 정치를 한 장본인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보수 괴멸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그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뭐 안정을 채인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본인이 다른 사람이 대도한 그 글을 보면 자, 이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경제가 어렵다. 아주 힘들어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주절주절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피습당해가지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하는 이 이재명은 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행사에서 김대중 정신 이런 걸 내세우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를 할 때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은 90도 폴드 인사했습니다. 90도 폴드. 자 이런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이 여야 좌우 이 대립에 나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뭐 전부 다 나는 친하다 전부 다 손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상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이 국민의힘 여기서는 정말 이들의 태도를 봐하면서 행동을 해야지 뭐 패싱을 해도 또 그 앞에서 면제해서 막 공격을 해도 다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이 5.18 관련해서 뭐 함부로 말하면은 내가 처벌하겠다. 자, 윤리위에 해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자, 또한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저 자, 이 정치 현장에서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공자가 되겠다. 자, 정치 현장에서 공자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 치고 실패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가 아니다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전부 다 포용해야지 이랬다가 아무도 포용 못하고 집토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 김정숙과 관련해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허리를 깊게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한동훈 위원장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자,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열린 이 기념식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홍익표,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문재인,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주요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사진 촬영을 위해서 대형에 맞춰서 서 있는 참석자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숙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김영석 행사를 중계하던 화면을 보면은 김정숙은 앞을 지나갈 때 한동훈 위원장은 허리를 거의 90도 폴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숙은 이종찬 광복 회장의 인사에는 목례를 답했고 이종찬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인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직후 한 위원장은 김 여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자, 김정숙에게 90도 폴드 인사했고 또 안 받아주니까 또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그대로 지나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상황이 사진을 보입니다. 자, 여기 지나가고 있는 김정숙,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그리고 뻣뻣하게 지나가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자, 이게 보면 김정숙의 아주
속이 얼마나 비좁고 그리고 지금 자기 반대 진영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었다니까 나라가 정말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자들하고 무슨 화합과 통합과 그리고 뭐 협치를 한단 말인가. 정말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 인사를 받아주면서 유독 한 사람만 무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이건 너무 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 그 댓글을 보면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김정숙에 대한 이 말폭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갈라치기 하고 막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저질러 놓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 아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차갑게 아주 이 냉철하게 대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합한다고 앞에서 쇼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속았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김정숙은 2019년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만 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 황교안 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 옆에는 이해찬, 그 다음에는 손학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해찬과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황교안을 건너뛰고 바로 손학규 악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말 김정숙은 인간성이 정말 꽝이다. 인간성이 제로다.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데 가서 뭐 말춤을 추고, 자, 본인이 저 인도 타지말 공군기 1호기 타고 가고, 자, 그래서 이 체코의 비투스 성장 관광하러 갔다가 그 관광하러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 있어요 하고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나라 개망신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황 대표는 손을 움직이려다 멈춘 후에 손가락으로 뺨을 긁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자, 이런 게 지금 문재인이고 이 김정숙이다 하는 겁니다. 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을 뿐인 고의가 아니다. 고의가 아니다. 한 달 후 그해 6월 6일 열린 현충일 기념식에서는 김정숙은 황 대표와 악수로 인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 머쓱해가지고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 지금 김대중을 100주년 됐다고 해서 막 찬양하고 기리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김대중이 역할이 컸나? 박정희 역할이 컸나? 자, 김대중은 대한민국에서 자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하고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오늘 자기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북한에 찾아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돈을 주고 달러를 주고 돈 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핵무기 전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김대중 앞에 가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도 아, 위대한 분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영상은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